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우리는 종종 정직과 온전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아사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유다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사 왕의 어머니로 소개되었던 마아가가 사실 그의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머니로 언급된 것은 아사가 어릴 때 그녀와 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그런 어린 왕으로서 지도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어린 시절은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 아래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등 하나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와 같은 신앙적인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그의 나라의 종교 계획을 이루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라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본문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아사왕의 종교개혁입니다. 본문에서 아사왕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식의 일환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를 깨닫고 그러한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또한 아사왕은 조상들이 지은 우상도 모두 없앴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사왕이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이는 아사왕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아사 왕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듯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이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해 있었고 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사 왕의 신앙은 대체로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신앙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당은 당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의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했고 그 노력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보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사왕의 삶을 통해 그의 정직함과 또 온전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칙을 뛰어넘어 그의 내면적인 정직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의 신앙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또 온전함을 소유해야 할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아사왕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교회뿐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삶에 한계와 결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그의 신앙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아사 왕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아사 왕처럼 정직하고 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온전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추구하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